저희 성지에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도롱동 모든 가정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아놨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여러분들이 걸었던 장안꾸러미, 옛날에 조선시대로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장군 상남면 장안이였습니다. 거기는 이미도 세계의 그 교들촌이, 교우촌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지금 도룡동 성당 제대에 모셨던 한재건 요셉 성인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장안동, 지금은 장안동이지만 그때 장안이에는 많은 교우들이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교우촌이 3개 정도가 있었으니까요. 또 공교롭게 어떻게 또 도룡동에 모셔진 성인 유해가 한재건 요셉하고 정모노 바라돌로메인데요. 그분들도 다 연관이 됩니다. 1791년 윤지춘 권상현 이분들이 고백했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보면은 한국 신앙이다. 그리고 한국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예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빠 아버지를 못 불렀잖아요. 근데 진짜로 조선시대에 가장 귀중하게 되어졌던 것은 충과 효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근데 효, 부모에게 효, 그 효가 유비에서 얘기하는 그 효는 조선시대에 얘기했던 효는 주자학적인 효죠. 공맹사상의 직통이 아니고 주자학적인 이 모습으로 효니까 이 모습을 원래의 모습대로 공자와 맹자님이 얘기했던 그 효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협의적인 아니라 더 큰 모습으로 효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진짜 효는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소급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증명을 했고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바꿔서 동뜸을 찍은 게 윤지춘 권상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성지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를 예, 포커스로 어디에 맞출 거냐, 어머님을 맞출 거예요. 윤지춘 엄마, 안동권 씨. 그 양반이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원난다면, 네, 제사를 지내지 말고 유배를 보살하라.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거절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것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지만 이 엄마는 내가 바라보는 게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과 달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말대로, 그 유언대로 이 아들들 둘이 실행에 옮겼을 때, 아들들은 목이 날아갈 것이고,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모두 다 관의 노리가 됩니다. 양발의 지기는 박탈되고,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겁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엄마는 뭔 배포가 있었기에, 도대체 그분이 믿었던 아버지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이런 마음을, 이런 유언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엄마의 믿음 사례는, 이 엄마의 예, 삶은 어떤 모습으로 해든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이 얘기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어머니로 간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분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이 어머님이 자기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이렇게 되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 한다면 이건 무엇에 눈을 떴느냐? 이 얘기. 그 눈을 뜬 모습이 뭐냐? 바로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에 대해 눈을 뜬 거죠. 여기 우리 운영동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그걸 살아냈는가? 그 면을 우리는 알아듣고, 나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말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걸 바쁜 일정 속에서 분주하게 생활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을, 그분들이 살아났던 그 삶의 자리에 와서 나는 한 번 더 돌아다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순례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